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패널들이 먼저 보여지게 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컴포지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포지션을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단 메뉴바에서 컴포지션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New Composition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컴포지션의 이름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가로와 세로의 픽셀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프레임 레이트라든지 듀레이션의 어떤 시간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단축키로 Ctrl N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컴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컴포지션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New Composition이라는 명령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컴포지션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프로젝트 패널의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컴포지션을 만드는 다섯 번째 방법은 이렇게 컴포지션 패널을 보게 되면 New Compositio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컴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컴포지션 이름을 01번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프리셋을 눌러서 Full HD로 1920x1080 30fps로 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듀레이션의 시간 부분은 10초로 기본 세팅 값으로 그대로 두고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1번이라는 새로운 컴포지션이 한 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컴포지션을 만들 때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가 열려있는 상태라면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New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01번이라는 컴포지션이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01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컴포지션의 사이즈라든지 듀레이션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새로 만든 컴포지션의 사이즈라든지 어떤 설정 값을 변경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컴포지션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상단 메뉴바에서 컴포지션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컴포지션 세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컴포지션의 설정 값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 패널로 소스를 불러오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임포트에서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소스가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는 소스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가져온 소스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로 소스를 불러오는 두 번째 방법은 단축키로 Ctrl I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원하는 소스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방법은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임포트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패널로 소스 파일을 불러오는 다섯 번째 방법은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원하는 소스 파일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소스 파일이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fter Effects 프로그램은 3D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같은 어떤 그래픽 툴에서 제작한 파일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올 소스가 포토샵 파일인 경우에는 이렇게 임포트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일이 바로 가져와지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값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포토샵으로 작업한 레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이 이펙트 프로그램에서 수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맨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오는 컴포지션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옵션 값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의 하나의 폴더와 또 하나의 컴포지션이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폴더를 보게 되면 왼쪽에 이런 꺽쇠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도 보게 되면 포토샵에서 작업했던 레이어 순서대로 소스가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fter Effects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컴포지션을 만들고 프로젝트 패널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에서 작업한 포토샵 파일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